내일 1월 7일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0일 뒤인 17일은 한신 아와지대 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비슷한 계절과 시기에 강진 발생을 하는 기록이 대부분이므로 오늘부터 2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달 12월에는 9년 반 만에 일본 홋카이도 우라카와 해안에서 모래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홋카이도의 강진 발생 관련 경고를 계속하고 있으며, 과거 2016년 1월 14일에 홋카이도 우라카와 해역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1982년 3월 21일에는 홋카이도 우라카와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홋카이도 우라카와 해역이 우려가 되는 이유는 2016년 1월 우라카와 강진 발생 당시를 살펴보면 아마미오시마에서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규슈 남동쪽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역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2016년 1월과 마찬가지로 오카사와라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강진과 아마미오시마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 중이므로 홋카이도 우라카와 부근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홋카이도와 도쿄만의 연쇄 도미노 지진이 여러 번 발생을 했었으므로 최근 일본 수도권에서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 중이므로 수도 도쿄 부근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2015년 9월에 일본 도쿄만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하여 수도권에서 10여 명이 부상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도쿄 주택가에는 수초 동안 강한 흔들림으로 새벽잠에서 깬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이날 오후 10시 38분쯤에는 일본 홋카이도 근해에서도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홋카이도 우라카와초 등지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이날 발생했던 도쿄만과 홋카이도의 지진은 필리핀의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한 정단층형, 즉 지각을 수평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함으로써 단층이 어긋나 발생하는 지진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도쿄와 홋카이도의 연쇄 지진에는 필리핀의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한 정단층형 지진이 많았으므로 앞으로 2주일 정도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